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제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나의 인건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인건비를 빼면 안 돼요. 사실 내 인건비를 꼭 비용에 넣으셔야 돼요. 내가 없이도 사업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실 아이를 키울 때도 어떤 시스템 안에서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그러니까 네, 육아도 시스템화를 네, 해놨고 사업도 시스템화를 해놓으니까 네, 좀 그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 흐름을 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제 불황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지 않는 동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사업을 장소를 결정할 때는 내가 편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 많은 곳을 많이 둘러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낮에도 와보고 평일에도 와보고 주말에도 네, 와보고 얼마나 사람이 붐비는지 네, 낮에는 어떤 분위기인지. 아이들한테도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산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커 나가면서 내가 이런 멋있는 엄마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더 빨리 복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상사하자. 개업하시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랑 조금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보람을 느꼈을 때는 이제 저희 회원분 중에 시험관을 진짜 한 10년 정도 하신 회원분들이 계셨어요. 네. 아이가 안 생기셨는데 네, 근데 되게 항상 긍정적이고 밝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센터에서 저랑 운동을 되게 오래 하시고 자연 임신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운동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시고 나서 자연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셨어요, 되게. 네, 근데 그분이 또 지금 최근에 둘째를 낳으셔서 지금도 다니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계의 연속성이 생기거나 그리고 진심으로 어떤 분들의 그런 축하할 일들이 생겼을 때 좀 보람을 되게 많이 느껴요. 물론 그게 저 때문인지 그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되게 기뻤어요. 진짜 제 일처럼 임신을 하셨다고 하셨을 때 너무 네, 기뻤어요. 그러면 이제 쭉 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장기간 등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뭐 다른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그냥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네, 또 기억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다음에 아드님 잘 계세요 뭐 이런 멘트 하나라던가 네, 진짜 이게 사실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지 네,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있어야겠죠. 맞아요. 진심이란 네, 관심인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 또 유대감도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고 네, 오래 다니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수업은 당연히 기본이죠. 네. 그럼 반대로 조금 힘드셨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힘들었던 순간은 저희가 센터를 19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20년 때부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쵸. 근데 네, 이런 상황들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맞아요, 고민이나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운동할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쓰고 하던지 맞아요, 아니면 이제 거리 두기가 있으니까 네, 제일 먼저 이제 뭔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셨죠. 맞아요. 그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또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좌절을 하고 있지만 않고 또 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레슨을 좀 더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의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마 요즘 모든 업종이 다 비슷할 텐데요. 홍보 수단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자리 잡기까지 혹시 홍보나 마케팅 했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신규로 입점을 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알려야 되는 건 네. 맞으니까 뭐 전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광고물 혹은 뭐 현수막 이런 거는 처음에는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아 여기에 뭐가 생겼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네.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할인 이벤트 같은 것들도 효과가 좀 있는 편인가요? 할인 이벤트가 이제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또 길게 봤을 때 이 할인 이벤트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가격에 네.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네 그렇죠? 만약에 뭐 저번 달에 이 가격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할인 이벤트를 자주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이제 채용하시면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강사 선생님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채용하실까요? 저는 성실함을 가장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약속 시간이 11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10시 40분부터 와 계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시간 약속에 대한 일단 개념이 너무 잘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보통을 채용을 하면 네. 아니나 다를까 되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시간 약속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채용할 때 시간 약속 되게 중요하게 보고 경력도 중요하긴 한데 네. 경력보다도 되게 그 열심히 하려는 마인드가 말해서 묻어나오거든요. 이런 태도? 태도 네. 이게 면접 보면서 느껴진다는 말씀인 거죠? 네, 하도 면접을 많이 보니까 네. 이제는 보기만 해도 좀 그게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딱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네. 풍기는 에너지나 이런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이 사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좋은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위주로 뽑는 것 같기는 해요. 자격증,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강사 선생님의 수업과 대표님의 수업은 몇 대 몇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8대 2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강사 선생님이 8, 대표님이 2? 네. 네. 왜냐면 제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입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빠지면 이 사업체가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우선권으로 수업을 더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선생님도 여기서 오래 있고 싶지 사실 네. 원장이 다 수업을 가져가 버리면 선생님도 돈 벌려고 온 건데 네. 그러면 좀 그럼 지금 좀 사업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히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특히 이제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시간을 빼거나 네.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할 때는 시스템화를 꼭 해놔라.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밸런스를 맞추기 쉽기 때문에 네. 그거를 꼭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꼭 거기에 개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일단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걱정보다 시작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언제든지 그냥 하고 망하는 것도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은 또 다른 일을 했을 때도 그거의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고 또 그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이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네. 나는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태해지지만 않는다면 네.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독수리 이 사장이야의 공식 질문인데요. 대표님의 가족이 이제 리안 필라테스 2호점을 개점한다고 할 때 혹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해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있을까요?
큰 거는 일단은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타겟팅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나는 이런 센터를 만들 거야. 뭐, 나는 좀 저가로 만들어서 좀 그냥 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거야? 네. 아니면 아니야, 나는 고급화로 해서 좀 그래도 여유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고급화된 그런 장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거야. 네.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중간에 근데 왜냐면 흔들리는 일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방향성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엄청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면서 내가 가격도 갑자기 낮추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필라테스 센터인데 갑자기 플라잉 요가를 갖고 온다거나 아, 네.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점점 고유성을 네.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생각한 방향성대로 계속 이끌어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가장 큰 틀인데 그리고 가장 기본인데 생각보다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종이 그렇게 변경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아, 필라테스에서 네. 다른 걸로요? 요가라든지. 중간에 요가가 갑자기 유행을 해서 네. 뭐 방 하나를 덮어서 요가룸을 만든다든지 아. 그래서 필라테스 앤 요가라고 바꾼다든지 네네.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방향성을 한번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 아예 다른 방향성으로 또 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저는 고유성을 되게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사업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흔들리고 네.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큼은 꼭 하지 말아도 있을까요? 저는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 네. 그러면 뭐 항상 이제 옆 업소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가격을 할인 이벤트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가격 이벤트에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나의 인건비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빠질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네.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익성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이런 네.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건비를 항상 비용에 포함시켜라. 네, 제가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아까우시니까 이제 본인들이 막 수업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게 위험수단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배제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을 방금 든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빠졌을 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만들다 보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비용이잖아요. 사업체 운영하는.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점점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확대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그런 데 되게 자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내가 네. 나 이번 달에 나가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니까 그럼 나는 다른 걸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럼 어떤 식으로 더 홍보를 하고 다른 어떤 수익성을 더 만들어 봐야 될까 하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내가 포함된 비용이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네네. 내가 회사에서 버는 비용만큼도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포함시키지 말고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네. 어떻게 이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봐서는. 네, 그러네요. 오늘 리안 필라테스 대표님이랑 같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없어도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이제 이어져 계속 나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방향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약간 브랜딩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적이 그 리안 필라테스를 맨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리셨던 그 방향을 쭉 유지해 나가면서 뭐 주변에 어느 주변에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네. 생각했던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런 거 같으신데요. 이제 가정이랑
일 사이에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네네. 예, 그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리안 필라테스 대표님이랑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모두가 대박나는 그날까지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저랑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각자 여행을 보내줘요. 혼자만의 여행이요? 네, 가까운 나라 일본. 네. 2박 3일 정도로 갈 수 있는 여행을. 네. 저 한 번, 남편 한 번 이렇게 갔다 와요. 갔다 오면은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 네. 너무 좋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해소가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